한 번도 이용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이용한 사람은 없다는 재활용 도움센터 100% 활용하기 알아볼까요? 힘겹게 들고 온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어려우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배출 안내 도우미가 해결해드립니다. 소형 폐가전 버리기 난감하신 적 없으세요? 스티커를 발부받거나 무상배출하려면 5개 이상 모아야 하거나 재활용 도움센터에서는 1개부터 무상배출이 가능합니다. 요일별, 시간별 쓰레기 배출 어려우셨죠? 재활용 도움센터에서는 새벽 6시부터 24시까지 시간과 요일의 제약 없이 재활용 쓰레기를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재활용 도움센터에서는 자원회수 보상제도도 운영하고 있어요. 자원회수 보상제란 재활용 도움센터에 재활용 자원 등을 가지고 오면 일정 무게에 따라 종량제 봉투로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보상 대상 자원은 캔, 투명 페트병, 폐건전지, 종이팩이고 평상시는 자원 1kg당 종량제 봉투 1매, 최대 5매까지 재활용 데이에는 1kg당 2매, 최대 6매까지 보상해준답니다. 제주시에서 정한 재활용 데이는 매주 일요일, 4월 22일 지구의 날, 6월 5일 환경의 날이에요. 동네마다 한 개씩 있는 재활용 도움센터 꼭꼭꼭 알차게 이용하시고 쓰레기 걱정 없는 청정환경도시 제주시를 위한 한걸음 모두 함께 참여해봐요.